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는 원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신학생들을 향해 쓰신 책이지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주옥 같은 내용들이 가득해서 전해드립니다. 20대 후반의 노처녀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다. 성가대도 하고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남다른 열심을 보였다. 얼굴도 참해서 교회 안에 여러 형제들이 자매에게 호감을 가졌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매가 칠순의 목사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렸다. 뒤늦게 젊은 여자에게 빠진 목사님은 물불 못 가리고 자기 아내를 협박하여 이혼 증서를 받아냈다. 칠순 나이에 이혼이라니 결국 교회도 사임하게 되었다. 타락의 끝에서 두 사람은 꿈꾸던 대로 단칸방을 얻어 동거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불과 10개월이 못 되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 버렸다. 강단에 올라 매주일 은혜로운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던 인자한 아버지 같던 목사님은 연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벼르며 안주머니에 칼을 품고 도망간 여자를 찾아다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 목사님이 만일 두 사람과 맞닥뜨리면 능히 살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건은 한번 무너지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은 전혀 신앙 없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버린다. 이것이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무서운 죄의 결과다. 현직 목회자들 중에서는 물론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어린 여학생들과 불륜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가르치던 신학교에 다니는 같은 반 남녀 학생이 함께 간통죄로 구속되는 광경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던 적도 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네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이 평소 신앙 열심에 있어 우리만 못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런 범죄에 빠진 사람들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한 사람도 있었다. 둘째는 그들이 범죄에 빠진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그런 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한없는 무력감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들에게는 뜨거운 기도도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복음 전파의 외침도 없었다. 넷째, 사건 후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은 실상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자포자기한 삶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내가 가르치던 신학생 하나는 교회 자매와 간음을 했고 두 번의 낙태 수술까지 받게 한후 졸업반 때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의 신앙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법적으로는 하자 없이 정리되었고 도덕적인 죄책감도 결혼을 통해 채워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문제는 여전히 별개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범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죄에서 영혼을 건져내야 할 목회자들이 죄악에 빠져버린다면 그 형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가혹할이 많지 긴 세월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을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는 때로 집회나 강연을 나가서 눈에 띄게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들을 회중 가운데서 보게 된다. 설교나 강연이 끝난 후에라도 그런 여성들과는 의식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인사하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 나도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신학교에 선생으로 있던 중 어느 신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다. 대학원 1학년에 다니는 그는 타의에 의해 신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그의 사정은 이랬다. 어느 날 같은 신학교 학부 과정에 다니는 여학생이 불쑥 겨울바다를 보고 싶으니 바다에 데려다 달라고 졸랐다. 동생처럼 대해오던 터라 그날 오후 고속버스를 타고 동해바다에 갔다. 오는 차편이 끊긴 상황의 도움도 잊고 하여 그들은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고 말았다. 그들이 신학생만 아니었다면 낭만적인 소설의 한 스토리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이후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았다. 자매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해야 했다. 또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의 통장에 손을 대야 했다.
여러 이유 때문에 결혼할 수도 없는 처지라 그들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형제는 계속 이어진 육체관계로 정욕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자매에게 계속 동침을 요구했고, 자매는 범죄에서 오는 괴로움과 공포를 잊기 위해 그의 요구에 응하였다. 두 번의 낙태 수술이 더 있고 나서 자매는 정신분열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그 자매는 귀신이 들리고 말았다. 내게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소연하던 그 남학생은 손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나도 같이 울었다. 나는 그 순간 새삼스럽게 실감하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가 받을 형벌, 치러야 할 죄의 대가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다. 옛날 한국교회 역사 초기 시절에 활동하던 부흥사들 중에는 부흥회를 다니면서 잔심부름도 하고 수발도 들어주는 여신도를 동행한 좋지 못한 유행이 있었다. 평양에서 기생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들 중 수장격이 되는 여인이 어린 기생들에게 말했다. 듣자 하니 소문에 길선주 목사라는 자가 뛰어난 인품과 성경의 도리로 예수를 전하며 불의한 삶을 질타한다는데 너희는 반드시 그 자를 유혹해라. 제가 남자라면 별 수 있겠느냐? 엄명을 받은 미모의 기생이 길 목사 부흥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신용을 하고는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수발 드는 여인으로 자청했다. 몹쓸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목사님 수발이나 들면서 일생 하나님의 여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것이다. 길 목사님도 그녀를 처음에는 귀하게 여겨 가까이 두셨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목사님이 낮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서 웃옷을 벗고 잠시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 여인이 이때다 싶어 목사님의 숙소로 올라와 자고 있는 길 목사의 가슴에 기대왔다. 목사님이 기겁을 해서 눈을 뜨자 여인이 말했다. 목사님, 소녀를 받아주옵소서. 교태를 부리며 이렇게 말하는 여인은 평양 최고 수준의 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었다. 그때 길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는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며 여인을 밀어버리자 여인은 마루에서 굴러 대돌에 떨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한 시대의 분명한 획을 긋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렇게 죄의 유혹 앞에서 단호했다. 미군들이 많이 주둔해 있던 때 그 지역에 윤락녀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선교하던 목사님을 알고 있다. 비록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처지의 여인들이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윤락행위를 업으로 삼으며 살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을 단지 직업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여전도회 연합회 임원이나 회장까지 맡겨서 노회 모임에도 참석하곤 했다는 것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금도 잘 하고 봉사까지 열심히 하는데 그 이상의 변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목사님의 판단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행하는 복음 사역의 한계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버리고 죄에서 돌아서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물론 하나님은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신다. 자신이 지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그 죄를 미워하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돌려드리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말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나 살을 애는 듯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므로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예전보다 더욱 겸손해져 성령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간음죄를 범했던 사람들 중 지극히 소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아내와의 결합을 더욱 굳게 하라. 이 세상에서 성적인 교제가 허락된 단 한 사람이다. 그리고 만일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마음을 거룩한 것들로 가득 차게 하라. 그러나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유혹이 생기거든 속히 결혼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어느 교회에서 커다란 분쟁이 일어났다. 교인 중에 한 처녀가 만삭이 되었는데 목사님의 아이라고 교회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 목사님은 마침 상처한 지 얼마 안 된 독신이었고 자녀도 없던 터라
해명하기 위해 단상에 섰을 때는 이미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의 부정을 믿어버린 후였다. 목사님은 무참하게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졌다. 그 처녀는 아이를 출산했고 목사님은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노회에서는 면직까지 당했다. 교회는 목사님을 퇴직금도 없이 내쫓았고 그 처녀의 집안에서는 아이까지 목사님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 후 목사님은 강원도의 어느 탄광으로 들어가 5년 세월을 눈물로 기도하며 광부로 품을 팔아 아이를 양육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결국 5년이 되던 어느 해 부흥회를 통해 그 처녀가 회개하고 자기의 아이가 사실은 목사님의 아이가 아니라 교회 내 어느 집사의 아이라는 사실을 온 교회 앞에 눈물로 자백하게 되었다. 교회는 그제야 당회를 소집하여 사죄단을 만들어 목사님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다시 그분을 교회의 목자로 모셨다. 그분은 그 교회에서 평생 성자와 같은 대접을 받으며 전날의 치욕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목회를 하였다. 어느 목사님이 신도시에 위치한 2-300명 모이는 교회에 부임하여 불과 몇 해 사이 1,000명 가까운 교세를 이루었다. 그런데 아직 한창 사역해야 할 아까운 나이에 과로사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목사님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부었다. 오래된 교회가 대부분 그렇듯 연로한 장로들과의 잦은 갈등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배우고자 했고 목회 현장에 그것들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 목사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그와 신방에 동행하던 다른 부교역자들은 자주 그분의 이상한 모습을 보았다. 그 목사님이 시도 때도 없이 옆에 누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이렇게 중얼거리더란다. 그래, 두고 봐. 나는 반드시 해낼 거야. 다들 지켜보라지. 내가 해내나 못해내나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무언가 깊은 원망과 한에 서린 표정으로 중얼대던 혼잣말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다한 충성은 이런 성공주의적인 야망과는 구별돼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열정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 사역을 자기 일로 여겨 인간적인 동기와 목표 속에 길을 잃지 않게 된다. 한때 미국인들 가운데 유행하던 욕이 있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앞으로 고생이나 실컷 하고 체면을 구기는 인생을 살도록 저주하는 말이 성령 받지 말고 목사질이나 실컷 해먹어라 였다. 성령의 능력 아래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밥 벌어먹기 위한 직업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영혼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느낀다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성령을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다. 마치 그것밖에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마라. 가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신학교 시절 크게 감명받았던 선배 목사님의 일화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분이다. 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준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장로로 세웠으니 실로 긴 세월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셈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즈음 교회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교인이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였기 때문에 당회는 일평생 봉직하신 목사님을 위해 45평짜리 아파트를 은퇴 후 거처로 마련해 놓았다. 그리고 넉넉한 퇴직금과 연금도 장로님들이 기꺼이 준비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노발대발했다. 어찌하여 나의 가는 마지막 길을 이렇게 욕되게 하십니까? 나는 이제 사역을 끝냈고 자식들이 다 장성하여 잘 살고 있으니 우리 두 늙은이는 아들 집에 가서 곁방에 머물다 주님 나라에 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내 가는 길을 부끄럽게 합니까? 예상은 했지만 목사님의 이 같은 굳은 의지를 발견한 장로님들은 커다란 고민에 쌓였다.
목사님, 목사님이야 빈손 들고 교회를 떠나시면 모든 교인과 교계에서 청렴한 목사님이라고 존경받으시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를 일평생 봉사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집 한 칸 없이 내쫓았다고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곧 우리 교회의 불명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목사님은 이 대목에서 마음이 약해지셨다. 그리고 여러 날 근심하신 후 드디어 당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소신을 밝히셨다. 장로님들, 제가 주택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13평 미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받겠습니다. 좀 더 큰 집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당회와 함께 힘든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은퇴하실 때 19평짜리 연립주택을 드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나는 지금도 그런 훌륭한 목사님께 성경을 배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목회자가 필요하다. 미국 베델 루터 교회의 할레이 스위스감 목사님은 베델 성서교재를 저술하여 이 책이 수십 개 국어로 번역되고 세상의 주목을 받자 즉시 어느 대형교회 교육목사로 청빙받게 되었다. 그 교회는 과연 목사님의 명성에 걸맞게 푸른 풀밭 위에 아름다운 화강암으로 저택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그 그림 같은 집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목사님은 건축업자를 불러 부탁했다. 이 집 옆에 낡은 판자와 허름한 함석을 이용해 창고를 하나 만들어 주시오. 그 창고가 다 지어지던 날 목사님은 그 밤을 창고에서 지냈다. 그분은 일찍이 양치기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다. 고달픈 일과를 마치고 건초더미 위에 드러누워 뚫어진 함석 지붕 사이로 초롱초롱 비춰오는 별빛을 맞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던 신앙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여유로워진 넓은 저택의 생활이 예전과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창고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며 지난날 보잘것없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며 주님 앞에 참된 일꾼으로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이다. 작고하신 교계 지도자 가운데 한상동 목사님이 계셨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학문도 짧은 처지에 목회하랴 신학 수업을 하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날 신학교 교과목을 따라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성경 과목이라면 설교라도 은혜스럽게 한 편 작성하고 시험장을 나오겠는데 외국어 시험은 성령 충만한 한상동 전도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한숨을 쉬며 주여만 연발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의 시험 답안지가 자꾸만 한상동 전도사 쪽으로 밀려 다가오는 것이다. 옆에서 동료 학생이 자기의 영어 답안을 보도록 그의 옆으로 밀어준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상동 전도사는 그 자리에서 시험지를 엎어놓고 교실을 나가버렸다. 한편으로는 분노하고 한편으로는 회개했다. 주님,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살아왔길래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부가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면 제가 보고 쓸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서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영어 답안지를 보여준 그 전도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날 정직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 영어 답안을 백지로 제출하고 나간 한상동 학생이 후일 그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다. 한상동 목사는 주남선 목사와 함께 고려 신학교 설립의 주역이었으며 일제 치하에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으로 5년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고 또 설령 사람 눈에 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감사해요. 오늘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시다.